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이상민입니다. 네, 끝을 보이나 싶더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도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직접 소통하고 인사 나눌 수 없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을 핵심 역량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견, 중소기업, 창업기업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디자인 전문기업까지 또 분야로 구분을 해본다면 제조 서비스부터 패션, 뷰티, 사회적 기업까지 디자인과 융합하여서 성장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공고 중이거나 또곧 공고 예정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순서는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사업,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사업,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또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디자인 혁신기업 유망기업 육성사업 순서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이수광 선임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은 20분, 또 질의응답은 10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담당 이수강 선임입니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디자인 기업 혁신 전략을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가 디자인 중심의 경영 프로세스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제조 서비스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집중 지원을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신규 선정 60개 사와 2020년, 2021년에 선정된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이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 제품 기획부터 상품화,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유망기업으로 선정 시 지원 가능 혜택입니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체 프로세스 중 기업 필요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원 사업은 총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진단 컨설팅. 두 번째, 시제품 제작 등이 포함된 신상품 개발. 세 번째, 상품화 성공 제품의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네 번째, 그외 KIDP에서 별도로 기획하는 각종 홍보 항목입니다. 최종 선정 기업에게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 3년간 지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4개의 지원 사업을 해당 기간 중에 선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이 네 가지 항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용과 기간은 별도의 신청과 평가 단계를 거쳐 기업별로 차등 결정됩니다. 최근 기업 성과 예시로 전년도 선정 기업인 주식회사 스트렌뱅이는 역량 진단, SNS, 영상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았습니다. 역량 진단을 통해 컨설팅 자문으로 자사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으며 개발의 중요 포인트를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매출과 수출 증대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21년도 선정 기업인 JND는 신제품 개발을 지원받았으며 기존 제품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 관리 비용 절감과 매출액 성장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년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본 사업으로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하고 매출 및 수출 증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원 규모 및 지원금 안내입니다. 먼저 역량 진단의 경우 기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컨설턴트 인건비 2천만 원 내외 지원됩니다. 인건비는 KIDP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방식이며 별도의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올해에는 총 65개사를 지원합니다. 신제품 개발은 20개사, 기업별 6천만 원 내외 지원이며 디자인 개발을 위해 별도로 매칭되는 디자인 수행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KIDP가 디자인 수행업체에 직접 지급 방식으로 기업 부담금은 없으나 개발 요소에 따라 추가금 발생 시 기업 부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지원은 30개사, 기업별 1,500만 원 내외 지원으로 해당 지원금은 선정된 유망 기업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업에서 제품 프로모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경우 KIDP에서 주관하는 홍보 활동으로 별도의 기업 부담금 없이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별 세부 설명입니다. 역량 진단 지원 항목은 KIDP가 운영하는 컨설턴트 그룹을 유망 기업에 매칭 파견하여 현재의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전문가 관점의 디자인 활용 방법을 제안하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 디자인, 브랜드, 기술 분야 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기업이 선택하는 희망 분야에 따라 평균 2명 내외의 컨설턴트를 매칭합니다. 컨설턴트 모집은 KIDP에서 진행하며 추천 후보군 안에서 기업이 최종적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 컨설팅 프로세스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컨설팅 단계는 역량 진단과 역량 개선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며 결과물로는 기업 역량 진단 및 신제품 개발 전략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역량 진단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신상품 개발 참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세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 지원 항목으로 신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개발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유망 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상품 개발 수행 기업으로 디자인 전문 회사를 매칭합니다. 기업들은 상품화 프로세스를 디자인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제작 가능합니다. 매칭 방법은 역량 진단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진흥원에서 구성한 풀 안에서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받게 됩니다. 본 지원 내용은 모든 신제품 기획부터 시장 조사 등 신제품 개발 전주기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목업 제작 등 일부 항목에만 개발비를 소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원 참여 후에는 신제품 개발 사업화 성공 여부 및 출시 후 매출액 성과에 대해 3년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지원 항목 또한 최종 선정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안내가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지원입니다. 마케팅 지원은 신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 마케팅 활동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량 진단이나 신제품 개발과 다르게 지원금이 기업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사전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예시로는 국내외 전시 참여 비용, 글로벌 마케팅이나 투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 자료 제작, 온라인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본 항목 지원 기간 종료 후 사후 실비 정산이 이루어지고 매출 등 성과에 대해 3년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지원 항목은 마케팅 지원과 유사하게 유망 기업의 신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됩니다. 차이점은 디자인 진흥원이 기획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모든 관련 사항은 진흥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담금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디자인 코리아와 같은 국내 전시 지원과 SNS 기반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진행 예정입니다. 하반기 해외 전시도 기획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성과 사례집 제작이나 진흥원 대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지원 항목들은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60개 기업과 2020년, 2021년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선정 이후에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입니다. 현재 2022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며, 대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 서비스 분야 기업입니다.
부품 소재 산업에서 완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생활용품, 유아용품과 같은 리빙 산업 외에도 IoT 가전, 헬스케어, 로봇 관련 기업이나 특수소재, 친환경, 탄소중립 등 디자인 관여도가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의 기업들은 선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품 개발 인력 3인 이상,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 보유한 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동시 충족 요건으로 최소 4명 이상 해당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품 인력 개발에 대한 증빙은 해당 인력의 상품 개발 업무 내용이 기재된 회사 조직도이며 회사 내부 양식이 사용 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 인력에 대한 증빙은 해당 인력의 전공이나 실무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산업 디자인 분야는 산업에 활용되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시각, 환경, 제품 등 디자인이 포함되는 전 분야에 해당됩니다. 혹시 자격 요건에 대해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시 공고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마감일 가까이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고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미리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에 선정된 적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문에 안내된 선정 제외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는 한 달간 진행 일정으로 3월 10일 목요일 18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이며 모든 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 후 최종 6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류 발표 현장 실사의 3단계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와 공고문에 기재된 증빙 서류 스캔 파일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입니다. 제공된 서식에 맞춰 5에서 10페이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 역량, 성장 가능성, 지원 사업 활용 목표입니다. 신청서 내에 각각 항목의 주요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충분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제한 사항은 없으니 내용 전달을 위해 이미지나 도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유망 기업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 항목 지원을 한정하여 작성하시기보단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3월 10일로 다음 주 목요일 18시입니다. 마감 시간 전에 수신된 이메일이 접수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용량 문제로 발송 시간과 실제 수신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를 고려하여 18시 전에 꼭 이메일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혹시 마감 이전에 이메일 접수를 한번 이상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장 마지막 버전으로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3월 21일에서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로 8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로 별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1차 통과된 기업은 약 일주일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게 되며, 4월 5일에서 7일 중 발표 평가를 진행 예정입니다. 대면 평가로 계획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표 평가에 대한 세부 안내는 1차 서류 통과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발표 평가에서 최종 60개사와 후보 5개사를 선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현장 실사입니다. 현장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후보 기업들 중 우선순위에 의해 추가로 선정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4월 22일로 최종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 드렸으며, 말씀드린 일정은 모집 마감 후 접수 기업 수나 평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사업 전체 일정입니다. 4월에는 22년도 신규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4개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 별도의 공고, 신청, 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원 항목별 소외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에 따라 상반기 혹은 하반기 진행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항목별로 별도의 세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모집 전반과 모집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전 접수된 질의를 중심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 서비스 가능 분야면 전 분야 포함입니다.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세부 업과 계획에 대해 검토 가능하므로 평가 전에는 지원 적합, 부적합 여부를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문의된 온라인 플랫폼 IT 서비스, 교육 서비스, 실사 출력 제조 디자인, 하이엔드 주얼리, 장비 국산화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기업 규모 및 형태는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인력 3인 이상,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 보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기준은 창업 2년 이내 기업만 재무제표 제출 없이 지원 가능하며 그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과 동일 조건에 의해 평가됩니다. 디자인 혁신 기업의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디자인 혁신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선정 제도의 성격으로 선정 시 3년간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 자사의 자체 상품이 없더라도 본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 가능합니다. 기업 보유 기술, 기업 역량 등 자체 상품 개발 가능 역량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제품 개발 수행 기업인 디자인 전문 기업은 유망 기업 선정 이후 진행 예정으로 별도 공모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후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전문 인력 중 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증빙 방법은 디자이너 경력 관리 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확인이나 지원 결과 확인 방법은 접수 메일 수신 확인에 대해서만 회신 메일 안내 예정입니다. 첨부 파일의 타당성 및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셔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원 결과는 평가 단계별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국경은 연구원 설명드립니다. 시간은 20분으로 동일하고 역시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Q&A 시간에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경은 연구원입니다. 2022년도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채용 연계부터 인건비 지원, 교육, 홍보 지원 등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더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활용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그리고 전문 인력 구인의 어려움 등으로 디자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최적의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연계하고 인건비의 반액을 보조해 고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체에 소개되었던 몇 가지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어 IoT는 주차 관련 시스템 개발 업체로 지원 사업 이전에는 외주 디자이너로만 진행하고 자체 디자이너가 없어서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 디자인 경험을 가진 8년차 디자이너랑 매칭을 해서 20년도에 채용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디자인 팀장으로 해당 기업의 디자인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러한 스토리가 SNS 뉴스 플랫폼 스브스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을 개발하는 기업 에버넷은 총괄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브랜드 론칭부터 제품 아이덴티티 개발을 했고, 5개월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치과용 집진기를 개발하는 기업 코맥스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 디자인 개선으로 2년 만에 매출이 2배, 그리고 수출액 또한 1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외에도 시각, 가구,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를 통해서도 참여 기업, 디자이너 분들의 인터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요청했던 분야별, 경력별 디자이너를 소개받거나 예전에 일했던 디자이너를 재고용하거나 인턴으로 합을 맞췄던 디자이너를 정식 고용하는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업들이 사업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디자인 출원, 브랜드 런칭, 디자인 투자 확장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소개드리자면 크게는 인건비 보조, 교육, 홍보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13년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작년까지 431개사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약 74%가 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업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 대표님 대상으로는 트렌드, 디자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디자이너 대상으로는 각 경력별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자이너 주도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한 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디자인 코리아 전시 참여와 책자 발간,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다양한 언론 매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스토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일정은 3월 말까지 기업 모집, 그리고 디자이너는 10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기업은 평가를 거쳐서 약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과 디자이너 간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집중 매칭 기간을 매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기업마다 매칭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기간 동안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협약 체결은 11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최소한 12월 한 달 지원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그 기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매칭이 진행된 여름쯤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현장 점검을 통해 디자이너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원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공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고 중인 모집은 기업, 인력 두 대상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 모집은 3월 말 오후 6시까지이고요. 디자이너는 10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모집 기간은 길지만 협약을 분기별로 진행해서 먼저 등록해주신 디자이너분들 대상으로 매칭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발된 이후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디자이너 풀 안에서 기업이 신청했던 분야, 경력에 적합한 디자이너를 추천받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직접 부인하고 해당 디자이너의 서류를 진흥원 쪽에 제출해 주시고 검토받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공고문상의 표와 같고 해당 급여 수준은 전년도에 경력별 디자이너 임금 조사를 통해 선정된 금액입니다. 서류로 확인된 경력에 따른 임금 총계 반액을 지원을 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기업의 지원 자격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디자인 전문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의 지원 자격은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이너만 가능하고 자율 매칭을 진행하실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사업 공고 일자인 2월 28일 이후로 채용된 신규 디자이너의 참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후에 최종 선발된 기업 대상으로 제안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90개사 내외로 기본적으로 기업당 한 명의 디자이너를 지원하지만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필요시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헷갈리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명의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양식 중에 그 디자이너 활용 계획서라는 기업 신청서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부분을 디자이너 1, 디자이너 2에 맞게 총두 부를 제출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한 명의 디자이너를 신청하시는 기업은 디자이너 2 부분을 삭제하시고 1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 인력 수가 결정이 됩니다. 또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 기업과 기참여 기업으로 제출 서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하셨던 기업 중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의 디자이너의 경우에 한해서 2년 연속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원래 본 사업은 단년 지원 사업으로 2년 연속 참여를 하시더라도 매년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직 디자이너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 작년부터 고 경력자의 경우 해당 디자이너에 한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기업의 제출 서류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 기업, 21년도 참여 기업으로 필수 제출 서류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기업은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필수 서류이고요. 기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1번 기업 신청서를 제외한 2번, 3번, 4번, 그리고 현재 그 해당 디자이너에 대한 고용 유지를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 6번에 해당하는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그 21년도 참여 기업 중에서 신규 디자이너까지 추가 고용해서 2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 1번 기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평가 시 5점 가점이 부여되는 우대 항목들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혁신 기업 선정 기업도 가점 대상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가 다른 만큼 신규 기업이랑 기참여 기업의 평가 절차 항목이 조금 상이한데요. 신규 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두 번의 거쳐 평가를 진행합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서류 평가를 외부 위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재무 현황 등을 확인을 하고 본 사업의 신청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지원 인력 활용 계획이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기업 신청서 양식 내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1차 서류 평가에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데 대표님 혹은 그 디자인팀 담당자분이 직접 발표해 주시게 됩니다. 1차 서류 평가에는 활용 계획에 대한 계획을 검토했다면 2차 발표 평가에는 기업의 디자인 혹은 그 디자인 활용 의지를 디자이너 활용 의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더불어 디자이너 지속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참여 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는 면제가 되고요. 2차 발표 평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규 기업의 평가 항목과 달리 전년도에 지원받으셨던 디자이너의 결과물이나 성과를 확인하고 연속 지원의 필요성과 지속 고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디자이너는 따로 평가를 거치진 않습니다만 공고문상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알맞게 제출해 주셔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최종 선발되신 기업들이 이후에 자율 매칭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해당 디자이너분께도 동일하게 요청드리는 서류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 전 분야이고요. 신청하실 때 서류에 원하시는 디자이너의 분야와 경력 수준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기업 모집을 마감 후 평가 기간을 거쳐서 최종 4월 말, 5월 초에 최종 기업이 선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 7월까지는 매칭 집중 기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디자이너 분들을 채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요. 기업마다 채용 시점이나 협약 시점이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지원 기간은 다 다르게 됩니다. 집중 매칭 기간 이후에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최소한 한 달의 지원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 체결일은 11월 말일자로 진행하니 그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모집은 이번 달 3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고요. 메일 접수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모집은 10월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기한이 길게 안내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내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모집 기간이 길지만 분기별로 매칭이 진행되고 선 매칭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이너 경력 증빙에 대해 문의 주셨었는데요. 자율 매칭을 하실 기업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최종 선발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청하시는 디자이너분의 경력 수준과 진흥원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공고문에 참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디자이너 등급별 노인 단가표를 다운받아서 경력 선정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종 학력 기준으로 필요한 그 필수 경력이 다르고요. 학력 기준에 따라서 경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해서 최종 경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제 제품 디자인학과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관련 디자인 경력 7년을 보유한 A 디자이너의 경우 최종 학력은 디자인 관련 학과 전문학사 소지자로 마이너스 2년, 관련 경력 7년, 경력 7년에서 2년을 제외하면 최종 경력을 5년으로 보고 따라서 초급 디자이너에 준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근무 중인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이미 근무 중인 디자이너는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 개시일인 2월 28일 이후로 채용된 디자이너의 경우 신규 인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 디자인 것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된 이후 매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모집된 디자이너 풀 안에서 기업이 신청한 분야 경력에 맞는 디자이너 이력서를 제공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면접 진행을 하고 진흥원에 알려주시면 최종 서류 검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채용 시점은 공고 개시일 이후 언제든 채용만 해도 무방하나 빨리 디자이너를 구하실수록 실질적인 지원 기간이 길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업은 디자이너 활용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고용 유지의 의지 등이 중요하고요. 디자이너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도 포기 시에 디자인 지원 종료 문의도 있었는데요. 디자이너 매칭 후 회사와 맞지 않거나 디자이너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가 있을 경우 지원 기간 동안에는 디자이너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과 관련해서는 지원받는 해당 인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사업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요. 본 사업 담당자 저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해당 타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중복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기업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제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조 범위를 좀 넓게 보고 있어서 전통적 제조 외에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참여 기업의 그 신규 인력 추가 지원에 관한 문의는 앞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대 2인까지 디자이너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서류가 면제가 되는 기참여 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참여 기업 신청 문의가 있었는데요. 본 사업은 연속으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3년 차에는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공고는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연속 수혜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정이 되시고 수혜를 받지 못하신 기업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휴학 중이신 인력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최종 학력 기준이라고 안내를 드린 게 말씀대로 최종 학력 기준에 준하는 경력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휴학인 경우에는 안내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학자는 저희 지원 사업의 디자인학과 졸업자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학생은 휴학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 최종 학력을 보면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신 휴학자이시면 가능하신 거죠. 작년 참여 기업이신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그것만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참여 기업 중에 중급 이상의 디자이너를 고용 유지하고 계신 경우는
투트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참여한 디자이너에 대한 연속 지원, 거기에 추가로 신규 디자이너 채용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급 이상이 아니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 6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등급이 디자이너 등급에서 중급 이상이신 경우에만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와 초급에 해당하는 디자이너를 연결받으셨을 경우에는 연속 지원 대상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은 인력 지원 사업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 안내된 공고문 하단에도 연락처랑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신동진 선임연구원입니다. 2022년도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중 육성 부분 사업의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개요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디자인 중심의 성공 모델 발굴 확산을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 제조 전문 서비스 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 창출과 비즈니스 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기업 제조 전문 서비스가 생소하실 텐데요. 디자인 컨설팅 용역 중심의 사업 모델을 탈피하여 신상품 기획, 디자인, 시제품 제작, 가공, 양산 등 제조 공정 전반의 매니징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을 뜻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첫째,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자체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기업 및 디자인 제조 전문 서비스 희망 기업이며, 둘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중소, 중견, 스타트업입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디자인 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근거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이니 확인 후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당 2,2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시제품 제작, 가공, 양산 등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별 지원금 2,200만 원 외에 기업 분담금 해당 사업비 20%, 440만 원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둘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디자인 제조 전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및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코칭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기업별 전문가 코칭 10회 및 워크숍 1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금융 지원입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기술 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별 금융지원 혜택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입니다. 우선 보스 디자인으로 2021년 지원을 통해 반려묘 용품을 개발했으며 금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이디자인 옥스입니다. 캠핑 워터 디스펜서 개발을 했으며 유명 음료 브랜드와 굿즈 납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약 6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지원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화 개발 지원은 기업당 2,200만 원 직접 지원이고, 역량 강화 지원은 기업당 400만 원으로 간접 지원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은 간접 지원으로서 협의 완료 후 자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성공 사례집 발간,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연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모집 요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8일 월요일부터 오는 2022년 4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제출 부탁드리며, 신청 방법으로는 support@kidp.or.kr로 이메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제출 후 확인을 위해 전화로 확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누락된 파일이 없도록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정 절차 및 대략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서류 평가로 50개 내외가 선정되며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25개사 및 후보 2개사가 선정됩니다. 이후 필요시 현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으로 25개사가 선정됩니다. 선정 완료 후는 개별 협약이 진행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선정 기업에 한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요령입니다. KIDP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제공된 양식에 따라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 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업 역량, CEO 경영 철학 및 비전, 기업 운영 구조 및 디자인 전문 인력 구성 현황, 디자인 제조 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등입니다. 2번 성장 가능성 및 사업성으로는 자체 보유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 즉 차별화 요소이며 사업 운영 계획 및 개발 제품의 시장성, 중장기 제조 전문 서비스 기업 성장 전략 및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합성입니다. 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 사업 지원 동기 및 상품 개발의 필요성, 본 사업 예산 활용 계획, 본 사업의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일정입니다. 4월 선정 완료 후 5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며 11월 말 해당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 12월 결과 보고 및 정산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 완료 후 기업별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Q&A입니다. 1번 신청 대상 기업. 신청 대상 기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는 기업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중소, 중견 스타트업의 경우 반드시 디자인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디자인 전문회사 홈페이지 designfirm.kidp.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그리고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3번 전년도 참여 기업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육성 부분 지원기업 10개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자사의 자체 상품이 없더라도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업의 보유 기술, 기업 역량 등 자체 상품 개발 가능 역량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소재 중심의 기업, 디자인 에이전시, OEM 전문 기업 등은 자체 상품 개발을 제조업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 사업 기간 동안 상품화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기간은 5월에서 11월입니다. 이 사업 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야 하며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상품의 판매 계획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기간 내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원비가 환수될 수 있으니 일정에 유의하시어 지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마케팅 부분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부분의 사업 공고는 4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 육성실 외에 글로벌실도 함께하고 있으니 글로벌 확산실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허수진 GM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허수진 GM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타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테크란 패션, 뷰티 등 스타일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 분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역량 있는 스타일테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산업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테크 유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견기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전문 디자이너 지원, 공유 오피스 지원, 프로토타입 제작, 홍보, 투자 유치 등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문 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함께 운영하며 협업 대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이랜드 그룹, FNF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스타일테크 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은 스타일테크 기업이 탄생,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 태동기로 약 100개에서 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관련 제조기업은 지속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일 산업은 빠르게 시장을 확인하고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기존의 산업 플레이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스타일테크 기업의 성장은 제조 서비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산업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일테크 기업인 미국의 스티치픽스, 한국의 룰루랩, 패브릭타임, 그리고 최근 카카오의 지그재그 인수권, 유니콘 기업이 된 무신사 등을 보면 스타일테크 사업의 성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2019년에 시작해 지난 3년간 패션 뷰티 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54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1기 옴니어스, 라이브 방송의 선두주자인 2기 보고플레이, 메타버스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페스커 등 스타일테크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가며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쪽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알려져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0대 1 정도이고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디자이너, 공간, 프로토타입 제작비 등 직접 지원 외에도 1대1 멘토링과 컨설팅이 수시로 제공됩니다. 또한 매년 2회 정도의 데모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54개 기업 중 31개사가 투자 유치를 받았고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한번 같이 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3월 14일 정도에 모집 공고가 게재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월에 선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월에 선정된 기업은 바로 오리엔테이션과 저희 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곧바로 1대1 기업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협력하여 성장하는 조인트랩과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인디랩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트랩은 협력 대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인디랩은 독립 성장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디랩은 최종 데모데이로, 조인트랩은 프로토타입 지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이 사 육성 사업과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진흥원이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 디자이너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를 한 기업당 한 명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디자이너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이 되고 채용 기업의 지원 기간 동안 매월 직급별 정부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더불어 오피스 협업 공간이 필요한 기업의 공유 오피스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업 중 수요 기업에 한 기업당 최대 6인 이내로 한 좌석당 20만 원씩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통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미덕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업 분야별 유망기업 초청 세미나 및 직무 분야별 전문가 세션,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데요. 참여 기업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중 도출된 개선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7월경에 중간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제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결과물 검수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데이와 홍보 지원입니다. 참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데모데이를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상 기업에는 IR 교육, 피치덱 디자인 등 데모데이 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함께 지원하고 투자사, 대기업, 현업 전문가들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겠으나 올해는 글로벌 진출이 준비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현지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데모데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성과나 서비스 출시 등 이슈가 있을 때 홍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험 전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모집 공고는 KIDP 사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아마 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희 뭐 담당자 연락처나 메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과 시장의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서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 감사드리고 또 역량 있는 좋은 기업들이 저희 디자인진흥원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